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 바로 LA인데요. 미국의 전체 평균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습니다. 이를 끌어내리기 위한 주와시 그리고 민간 차원의 전방위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뺑소니 교통사고는 2만여 건. 전체 교통사고의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뺑소니 사고 비율이 11%인 미 전국 평균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많기도 하지만 여타 대도시와 비교해 범인 검거와 처벌이 미약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Less than 20% of these crimes were solved. We need the public's help. 이에 LA 시의회는 올해부터 뺑소니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금도 세분화해 사망자 발생 시 5만 달러, 중상 2만 5천 달러, 경상 5천 달러, 기물 파손 등 재산 피해 발생 시에도 제보자에게 1천 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We removed the word accident from the dialogue and now only refer to hit and runs as crimes. 주 차원에서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뺑소니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2배 늘리는 주하원 법안 AB184는 지난달 주지사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경찰과 민간이 손잡고 뺑소니 근절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대형 빌보드 업체와 손잡고 관련 홍보 빌보드를 제작해 개몽에 나섭니다. 대형 광고판은 영어와 스페니쉬 그리고 한국어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All of us can be safer if we obey the rules of the road. If we respect each other and remember, take a minute, arrive alive. 경찰은 뺑소니 사건의 경우 목격자의 빠른 신고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 목격 시 도주 차량을 추적하는 대신 911에 신고하고 피해자 구급 등 현장에 남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숨지기 직전 피해자로부터 차량 정보를 건네받은 목격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To the remaining family, wouldn't you want to know who caused your loved one's harm? 처벌 강화와 포상 확대, 뺑소니는 범죄라는 인식 개선까지. LA가 이번 기회에 뺑소니 1위 도시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가 불법 총기 매매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검경찰은 약 1년 반에 걸친 특별수사 끝에 불법 총기 매매 관련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찰이 압류한 불법 총기들입니다. 뉴욕시경은 불법 총기류 매매에 연루된 6명의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잠복수사의 결과입니다. They include 65 revolvers and pistols, 7 automatic, semi-automatic assault weapons, a rifle, a shotgun, and many others. At least 59 of the guns were loaded when purchased. Some of the firearms recovered are among the most dangerous weapons available today, including a Norinco assault rifle. 검찰 당국은 구매자로 가장한 비밀 경찰을 투입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뉴욕 브롱스와 할렘 지역에서 불법 총기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포착, 관련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에게는 무려 147개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In total, those six defendants are charged with 147 felony counts, including conspiracy, criminal sale of a firearm, and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Two of the six are charged with criminal sale of a firearm in the first degree, which is a Class B violent felony, carrying a potential maximum sentence of 25 years in prison. 시경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욕시에서 불법 무기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There needs to be serious consequences to illegal gun possession and associated violence. Individuals involved in this type of activity must know that they will face certain and long incarceration. There must be no deals for gun offenders. Use of an illegal firearm in New York City should be considered a deal breaker. 압류된 수많은 총기에도 불구하고 불법 총기 거래 규모는 모두 5만 2천 달러에 불과해 불법 총기 거래가 매우 저가에 거래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경찰국이 범인 제압용 무기로 전설적인 스타 이소룡이 사용하던 쌍절곤을
진압용 무기로 사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도 LA 경찰이 사용을 하다가 금지가 됐었는데요. 범인을 진압할 때 곤봉보다 유용하다는 게 다시 사용하게 된 이유입니다. 보도에 노송 기자입니다. 전설의 스타 이소룡을 통해 유명해진 쌍절곤. 이 쌍절곤을 캘리포니아주 지역 경찰이 범인 제압용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범인이 공격하려 할 때 팔목을 감싸 제압하거나 팔 다리를 때려 범인을 무력화시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곤봉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유용하다는 평가입니다. These, you know, were designed kind of with a different goal in mind to be more of a control weapon. But like I said, it's not that we can't use these as impact weapons. They work very good as an impact weapon, but they're we try to emphasize a control tool over impact. 경찰용 쌍절곤은 기존 나무가 아닌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계량형. 쇠사슬로 연결한 부분이 나일론 줄로 대체돼 사용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경찰은 기존 제압용 무기인 곤봉과 쌍절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쌍절곤 사용 허가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80년대 쌍절곤은 LAPD에 의해 널리 사용됐지만 대응 과정에서 용의자의 신체가 부러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사용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또한 90년대 LA 폭동을 유발한 로드니 킹 사건 당시에도 경찰이 쌍절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쌍절곤을 무기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경찰 당국은 쌍절곤을 사용할 경우 16시간의 사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얼굴과 목 등 치명상이 가해질 수 있는 신체 부위의 가격은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11월 첫 일요일인 오는 1일 오전 2시를 기해 올해 썸머타임, 즉 일광절약 시간이 해제됩니다. 이날 새벽 2시가 오전 1시가 됩니다. 미국 서부 지역과 한국의 시차는 현재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동부 지역은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각각 1시간씩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 일요일까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한 고등학교 식당에서 패싸움하던 학생이 말리던 교장을 바닥에 패대기 쳐 지역사회에서 개탄이 일고 있습니다. 난장판이 된 상황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학생들 간의 패싸움이 벌어지면서 학교 식당은 수라장이 됐습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학생이 말리던 어른을 바닥에 매다 꽂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교장은 곧바로 일어나 다시 학생들을 뜯어말립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사태는 진정됐습니다. 동영상을 본 이 학교 동문들은 학교에서 싸움이 난 적은 많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All the alumni are talking about, oh, that's a disgrace to the school, how it's all, and they put it up online when it shouldn't have been. 경찰은 15살 난 학생 2명과 13살 된 학생 1명 등 재학생 3명을 체포했습니다. 학교장은 재학생 1,500명 중 극히 일부가 저지른 예외적 일이라며 좋은 학생들이 더 많다고 학교를 옹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동부 국립공원들이 산삼 불법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삼값이 크게 오르면서 제2의 골드러시로까지 불릴 정도인데요. 경찰이 불법 10만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에팔레치안 산맥과 연결된 미국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의 한 숲길.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서 산삼이 쉽게 눈에 띕니다. Right there by your feet, all of this is insane. See, there's the three prongs. See, all these are... 산삼은 최상품의 경우 450g에 $15,000, 우리 돈 1,700만 원입니다. 소문이 돌자 10만이들이 몰려들었고 TV 프로그램에선 제2의 골드러시로까지 불립니다. You make piles of money if you do it right. It's a gold mine.
산삼 채취나 수확은 국립공원에선 철저히 금지되고 그나마 허용된 19개 주에서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채취나 수확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사법당국이 최근 몇 년간 불법 채취된 산삼과 장례삼을 압수한 결과 180kg, 57억 원이나 됐습니다. If things keep going at the rate they're going within 10, 15 years, we won't have any ginseng left. It's not the diggers that's really killing this. It's the people that's buying it. Because they're funding their drugs. 애팔레치아 산맥 남쪽에서부터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생산되는 미국 산삼은 대부분 중국 등 아시아로 수출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던 관측과 달리 12월 회의에서의 인상을 검토한다고 밝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이 10월 정례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재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 즉 올해 마지막인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연준 통화정책회의 성명에서 다음 회의가 명시적으로 표현되기는 7년 만입니다. 최근 미 경제지표의 부진은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포기하고 내년으로 미룰 것이란 관측을 낳아왔습니다. 올해 7달 연속 20만 건을 상회하던 일자리 증가가 8, 9월에는 14만 건 내외로 줄었고 소매 판매 부진에 물가 인상률도 계속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확장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노동 자원의 효용성은 오히려 개선됐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지난달 성명에 있었던 세계 다른 나라의 경제 금융 상황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라던 표현도 없앴습니다.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연준 발표 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다우존스, 스탠더드앤푸어스 등 미국 주요 증시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연준 통화정책 발표에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1% 내외로 상승 마감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파게스터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인들이 국제우주정거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우주 유영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우주 유영 생중계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 두 명이 유영에 나섰습니다. 유영에 참여한 우주인은 지휘관 스콧 켈리와 엔지니어 첼 린드그렌입니다. 두 우주인은 입자 검출 장치인 알파자기 분광기에 열차단 덮개를 씌우고 우주선 도킹 때 사용되는 로봇팔에 윤활유를 바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That's how you earn your paycheck today. 우리 시각 어젯밤 9시 3분부터 시작된 이번 유영은 7시간 16분 만인 오늘 새벽 4시 19분에 끝났습니다. 나사는 처음으로 이번 우주 유영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이번 유영은 국제 우주 정거장의 189번째, 나사의 32번째 유영입니다. 특히 유영에 참여한 스콧 켈리는 쌍둥이 형에 이어 우주 장기 체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켈리 지휘관이 내일 단일 우주 비행으로는 미국의 최장기 우주 체류자가 된다고 설명하고 이번 인체 실험 결과는 인류의 화성 탐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12월 인상 전망도 약해진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0원 6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